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한 년도 가져갔다가 거져가지 않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잠잠히 함께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곳까지 와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형제자매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를 만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리신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찬송 가운데 그러한 예수를 만나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쓰락한 사단마귀들에게 우리 모든 마음 뺏기지 않냐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당신 속에 내 마음으로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나게 가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지치고 나 지치고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으로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 나게 하네 날 세우사 영혼 한번 후렴만 할 텐데 모르는 분들 한글로도 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echo stories her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unt. 한 번 더 고백합니다.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I can asce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echo storie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reach.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echo storie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see. Tomorrow I can be. Hallelujah. 우리 앞뒤 옆사람들 영어로 한번 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뜻인데 한번 내봅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그 우리 예수님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함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실 마음
나의 사모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아름다운 봉산에 양의 뿌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발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어 수조로 가도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기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네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오들라보다 잘합니다 나의 신정 나의 진정 사모하니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도는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들 한없이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입술 한번 더 찾아갑니다 구원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문을 참 높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들 한없이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도는 천국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 세상 헛된 무기력과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를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 남자 찬양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도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예수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도 예수 사랑하심 1절로 예수 사랑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예수 권세 예수 권세만 보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은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주연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3절로 4절로 내가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봅시다. 믿는 자에게 닿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잊지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1절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울지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고백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눕지 못하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시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3절 하면 더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한 번 더 3절로 할 수 있다 하니 해봅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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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잔치 후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잔치 후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해.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받은 그분을 유혹해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자,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들을 유혹해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 주 예수 사랑하게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생명 주 예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수고했지만 우리 모든 분들의 노래 없는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네, 예배인 다시 앉아 있는데도 더운데 이 앞에 계시면 막 심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막 열기가 막 여기 올라가네. 아 전에는 이제 이완 목사님한테 다 하시라고 했더니 쉴 틈이 없어서 제가 앉아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깐 이렇게 쉴 틈을 와이셔츠가 벌써 다 젖어서 약간 여기가 저 여기 좀 뭔가 저기 에어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덥긴 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도 좀 마음을 다듬고 이제 좀 예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저기 최영애 집사님 특송하시죠.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 귀한 또 주의 종들 또 사역자 우리 통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이 즐거움과 기쁨의 예배가 늘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문을 열고 또 주님 주께서 보내주시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용서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며 또 요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전하고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특송으로 또 영광 돌리는 최영애 집사님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90페이지에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신약성경 90페이지에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특송 드리겠습니다. 재영인 선생님 나오셔서.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기 원해.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소리교회 이완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시지요. 바쁜가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좌관 종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님 함께 주셔서 종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은 성령께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든 입술과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말씀만 잘 증거해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은혜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쁘죠. 요즘에 사실은 먹고 살기 바쁘시죠라는 말씀의 제목을 해봤었었는데 사실은 요즘은 세상이 너무 참 먹고 살기가 바쁜 것 같습니다. 그죠? 목회자들도요. 목회자들도 보통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서 또 쭉 시작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체력이 조금 딸려서요. 새벽 예배 끝나면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관절이 안 좋아서 산도 못 가고 평지를 이렇게 이제 한 시간 걷고 그리고 보통 한 달에 한 찬양 사역을 보통 한 20일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돌아다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매일 밤마다 저희도 저희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 밤도 집회가 없는 날은 집에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바빠요. 굉장히 사실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심령속에 내 삶속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거 예수님 없는 은혜 없는 예배 드렸고요. 예수님 빠졌던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모습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너무 바빴어요.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하루가 지나서 살아 아들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저희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해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먹고 살기 바쁘시죠 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젊은이들과 보고요 굉장히 사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시겠지만은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요즘은 집도 사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3%밖에 안 됩니다. 3% 100명이면 3명 정도밖에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집장만 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는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서 세상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작년 코로나였었습니다만 2020년, 2022년도에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한 나라 순위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1등서부터 10등, 9등까지는 그냥 북유럽이라는 나라 쪽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등은 핀란드라는 나라가 벌써 10년 가까이 계속 1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그나마 겨우 22위에 유일하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위권으로 떨어집니다. 54위가 일본.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9위. 행복한 나라 순위가 우리 대한민국 59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유엔에 보고된 게 그렇습니다. 경제 수준으로 세계 9위입니다. 또 우리 평균 우리 사람 수명이 우리 세계에서 우리도 4위권대요.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80세, 여자분들은 84.5세 평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수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59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북유럽에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그들은 나라가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북유럽 애들은 대부분 월급 받으면 세금이 거의 60%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가요. 우리나라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100만 원 월급 받으면 60만 원이 세금이니까. 근데도 나라에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니까요. 그로 인해서 내가 실직하거나 아프거나 노후가 되거나 그 세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줘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도로 돈을 안 싸질머지고 있어도 아프면 국가에서 다 책임져주고 직장 잃게 되면 다 해주고 해주고 집도 다 해주고 공부도 교육도 다 국가에서 해주다 보니까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남은 돈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손님 들어오게 되면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도네이션하고 선한 일에 막 베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기 힘들어요. 서로 경쟁의식이 치열해서. 그래서 뭐 외국인들 가장 빨리 오면 빨리빨리란 말 속도 우리가 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조급증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계도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사실 우리나라 복음 들은 지 138년밖에 안 됐는데 이 짧은 세월의 시간 동안 세계에서 10번째 제일 큰 교회까지는 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는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고요. 이 짧은 세월의 시간 동안 선교사만 4만 5천 명 정도 보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가 되었고 또 통계적으로는 크리스찬이 1250만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닌 사람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종교라는 나 기독교를 표시한 사람이 1250만이에요. 그럼 5500만 가운데 1250만 명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를 우리 어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엊그저께 국회 국민일보에서 그저 조찬 뭐 기도 모임 가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 하려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는데 뭐 축사가 너무 사실 길긴 길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김민석 의원한테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는 300명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40% 정도 돼요. 120명이 넘는 사람이 나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 기도처가 있는데 작년에 2억을 지원을 받아서 기도처를 깨끗하게 100석이 넘는 자료로 딱 만들어놨는데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그 기도처가 운영이 된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120명의 크리스찬들이 나 교회 다닙니다. 이재명이 나 뭐 우리 오늘 뭐 소리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도실에 와서 기도했던 사람은 2022년 1년 내내 딱 한 번. 그것도 김민석 의원 자기가 인테리어 해놓고 나서 첫 그래도 예배는 드렸다 싶어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동성애라든지 이게 우리 모든 차별법들이 법에 올라와도 막을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 12살 된 우리 예수님이 당시 유월절이었던 그런 예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하루 길을 가고 나서야 살아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을 이틀 동안 다시 돌 걸어가서 찾은 내용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식함으로 예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럼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4절이고 제가 성경책을 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습관을 따라 또 오늘 수요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심령, 그런 예배드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모든 삶 속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 잊어버린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은 이렇게 1년에 세 번 가서 예배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초막절과 오순절은 안 했고요. 유월절만, 우리나라 치면 독립기념일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 이스라엘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한 번만큼은 열심히 있는 유대 신자들만큼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나마 예루살렘도 가지도 않았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유대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과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을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 근데 이 예수님 12살 이렇게 나이가 됐었었는데 변함없이 이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가려면은 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대부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갔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행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당시 보면 여기 보면 율법 선생들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아주 이때 되게 유명했던 율법 선생들 가말리엘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예수님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부모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온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동행 중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요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우리 성도된 본분인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성경 모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증거한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시킬 때는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에 대입시켜서 우리가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들도 그랬었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에 내 생각에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혼자 찾아보지 않냐고 눈으로 확인해보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린 그런 생각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마리아든지 요셉 보면은 임신할 때부터 가말 이 천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꿈에 나타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보면 누가 보면 1장 보면은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이미도 마리아하고 요셉은 알고 있었었는데 자기가 직접 아이를 낳고 똥을 뭐 기저귀를 바꾸고 뭐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부 다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뭐 초등학교 오고 보면은 3대 성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사람 예수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는 것이 돼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 알게 되면은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듯이 예수를 잃어버려요. 자기 아들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그는 이 사람들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대의 그 관례에 따라서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도 간다라는 것이에요. 재작년에 갔으니까 올해도 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야 되니까 우리는 간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이니까 우리 예배 드려봐야 되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봐야 되고 매일 밤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니까는 오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게 되면은 정작 우리들 모두 마음속에 은혜는 사라집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라가시니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보면은 정작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맞아 어머니하고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더니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서도 뭐 한 번도 예수님을 안 찾았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도 일주일 내내 주일 빼고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 그 나머지 6일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일만 되면은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만 드리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놓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내내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이 네 가지 잘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들은 많은 것들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를 전부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매 순간 예수를 인정하고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그래서 우리 영향을 받는 사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예수님을 찾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과 어떤 말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는 것인가? 48절과 49절 말씀 보시면은 48절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49절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철저하게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때 우리 예수님을 절대 우리는 잊어버리지 우리는 않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루만에 깼다는 요셉과 마리아는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조급하고 놀랐겠어요. 부모인데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이나 올 때는 하루밖에 안 왔지만 갈 때는 되돌아갈 때는 이틀이나 걸려서 갔다는 것을 얼마나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찾아갔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있었던 곳은 46절 말씀 보시면은 성전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고 있습니다. 역대 6장과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천사가 이 성전이 어떤 곳이다 내가 택한 거룩한 곳이요 내 이름과 뜻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성경은 역대 6장과 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어느 곳에 계십니다만은 가장 예수님이 항상 계시고 저분들 기뻐 받으시는 곳이 성전이란 것이.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저분들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을 우리는 반드시 저분들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마음 속에 마음의 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모든 마음의 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를 성전을 짓고 다니신 분들이 참 우리는 많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저도 교도소도 벌써 26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홍성교도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홍성교도소 내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홍성교도소에서 30년 넘게 근무해가지고 거기서 특별하게 허락을 해줘가지고요. 홍성교도소 내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아주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 모든 그 죄수들을 섬기고 했었었는데 출소해서는 다시 그들이 나쁜 짓을 짓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김치 공장을 만들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떤 장로님이 땅을 이렇게 한 5,000평 기증을 해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딱 해서 이제 공장을 만들려고 벌써 20몇 년째 삼성이니 롯데니 뭐 여기 뭐 LG니 다 기획서를 넣고 있는데 지난달에 울면서 막 80이 넘었거든요 이제 엄청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없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제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서류만 해서 놓고 1년 내내 기다리고 또 올해 떨어졌으면 또 삼성 해달라면 또 놓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약에 네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너 그렇게 30년 그렇게 화성생활하면서 보낼 수 있겠냐라는 음성을 듣고 80이 넘은 노인네가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찾아가서 삼성 찾아가가지고 울며 불며 매달려서 공사비를 이미 책정되어졌는데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지요. 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책임져주고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 다 들어줄 거야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기도도 습관적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마음속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뭐예요? 기도하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귀신을 향해서 명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병자를 향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병이 고침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 제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귀신을 따라가지 우리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보고 놀랐대요.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 부모는 보고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모들은 보고 놀랐더라. 그만큼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예수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이 가나안 교회도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건물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때 이곳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 집이 됩니다. 여러분 또 성도로 간다면 여러분 모든 마음속 성령이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성도인 것이지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겉 무늬만 우리는 성도일 수밖에 우리는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판단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려면은 아버지의 집이 성전에서 찾아야지 왜 세상에서 나를 찾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의 부모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이 어찌야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나를 찾으려면 성전에서 나를 찾아야지 왜 바깥에 엄한 데서 나를 찾습니까? 이틀 동안에 헤매면서 나를 찾았습니까? 바로 성전 왔으면 나를 만났을 텐데 라고 문책하는 말씀이 오늘 49절 말씀이에요. 또 크게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49절서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을 받으시려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냐고 잃어버리지 않냐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1절 하반절 보면 그 모친은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지금 현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 의사가 이제 마리아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12년 그 이 성전에서 예수 잃어버렸을 때 했던 말을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10년 이상의 세월의 시간 동안 이 마리아는 그 예수 했던 말을 마음에 그때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많이 듣죠.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또 볼 때마다 말씀 내 마음속에 다가온 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고 간직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는 십수년이 지나서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죽는 그날까지 믿음생활, 신앙생활한 것을 우리는 벌써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 1장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오래 봉사하는 데가 광명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정신지적장애인시설의 33년째입니다. 그건 전부 다 정신지적장애인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말씀은 잘 모릅니다. 말씀은 잘 몰라요. 뭐 외우지도 못하고.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최영희 집사님 같이 와서 도와줍니다만은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묻으면요 걔네들은 핏대를 올리고 목이 막 이렇게 심줄이 나올 정도로 믿습니다 막 그래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소름 돋습니다.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다. 저 정신장애인들 나보다 훨씬 더 뭐 부족한 친구들인데 나는 이런저런 생각도 목사인데 또 성경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하는데 난 왜 저들만큼 단순하게 믿지 못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막 하고 있나. 근데 걔네들 성경 못 외워요. 머리가 정신이 약 지체 장애인들이니까. 근데 그들은 뭐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성경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말씀 한 구절을 알더라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안들 모두 믿음이 더 성장 우리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모든 심령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 말씀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저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제 모든 마음의 밭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세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길가에 뿌리운 자, 돌밭에 뿌리운 자,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리운 자는 내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 얘기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예수 믿고 8년째 살아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됐어요. 그전에는 못 믿었어요. 왜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31살 때 불러서 아주 고난의 길로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근데도 저는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직접 살아계시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하도 의심덩어리가 많아가지고요 8년이 지나서라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뭐냐? 3대 성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8년째 바로 열심히 사역했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노래 찬양 사역하고 바로 앞에 나서서 믿음 좋은 척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8년째 얼마나 제가 이것을 놓고 속으로 부끄러워서요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에 나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정녕 내 마음속에는 믿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서 딱딱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뭐요 말씀을 받으면은 새가 빼앗아가요. 악한 사단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가슴을 치면서 저는 가슴에 팍 멍이 들도록 내 막 가슴을 치면서 이거 좀 깨지게 달라고 얼마나 호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릴 때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믿어지 너무나 우습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그게 안 됐던 것들이 성경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이제 오늘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 안 믿어졌었는데 별거 아닌 진리가 제 마음을 깨뜨렸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니까 홍해도 가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사람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어떻게 쓰든간에 꼭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또 돌밭에 뿌리운 자는요 말씀을 받는데 말씀 지키려고 하면 옆에서 막 누가 비꼬고 막 누가 조롱하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려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난교회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면은 다른 분들이 더 여러분들 이렇게 조롱하고 비꼴 수도 있어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꼭 이겨내셔서 그 말씀이 든든히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가시떨기란 것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꼭 할 만하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이겨내야 됩니다. 그때 그런 사람은 꼭 하나님을 만날 수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찬양을 하나 처음 작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사는 여러 번 했었는데요. 작곡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인데 뭐 제가 작곡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새벽 예배 전에 3시쯤에 좀 일찍 깨가지고 있는데 자꾸 막 노래에서 제 입술에서 멜로디가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한 20분 만에 작곡한 찬양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부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녹음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또 노래가 괜찮다, 찬양이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할 테니까 다 부르셔도 됩니다.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가 아니고 사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가 잘못 실수했습니다.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멜로디가 쉬우니까 금방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 볼 수 있는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그 이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축복하리라, 막힌 문이 열릴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노라. 지금 너에게 약속하노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에게 기다린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그 이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 하리라, 축복하리라, 막힌 문이 열릴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노라. 지금 너에게 약속하노라. 응답하리라,
축복하리라. 막힌 문이 열릴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노라. 지금 너에게 약속하노라. 지금 너에게 약속하노라. 찬양은 예레미야 33장 3절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기 쉽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이 찬양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목속으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성경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 모든 마음속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열왕기상 보면은 모든 은금도 우리 주님 것이고 재능을 모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재능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민수기 보면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해서 능치 못할 리 없음을 분명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면은 예수님만 계시면은 우리는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것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바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 다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 처음 해봤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작곡을 하게 된 계기가 아까 우리 최영희 집사님 찬양했잖아요. 저분이 꿈속에서 작곡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곡을 나한테 들려주는데 되게 노래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 아냐고 그럴 때 음악 몰라요. 나보다 더 몰라요. 근데 작곡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곡이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라는 게 들어보니까는 너무 눈물이 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그런 한번 능력 좀 줘보세요. 그렇게 사실은 부러워서 기도했더니 너를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찬양을 주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에 합당한 가사도 줄 것이고 찬양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또 눈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첫 번째 그거 맞죠? 다른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라는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한번 은혜 속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박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집사님 알겠습니다. 박수로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 아시네. 나 방황할 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네.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신 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네.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신 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과 또 찬양 또 만원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김상화 권사님, 송교원금, 감사원금, 노영장 권사님, 손교, 감사원금, 정인상 집사님, 그리고 이완 목사님, 최영애 또 찬양 사역자님 드렸습니다. 구역 보고 3구역, 5구역, 쥐공구역 드렸습니다. 이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는 이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먼저 받으시고 아버지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드린 손길을 위해 또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드린 자들의 모든 삶 위에 넘치도록 보여주시는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명 1장 11절에서 우리 함께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더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위해 하나님의 10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이 내해준 데 교통하심이 또 귀한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평생도록 주님 잃어버리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형평을 저들의 모든 처지 위에 특별히 지금서부터 함께 오랫동안 애써왔던 이 가난한 교회 위에 또 원장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